아, 오늘도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, 네. 한동훈. 나오라는 뉴스는 안 나오고 이 사람 뉴스가 엄청 많이 아, 나오던데. 근데 환동훈 얘기를 정말 안 하고 싶거든요. 근데 안 네. 할 수가 없어요. 모든 사람들이 쟤왜 저러냐. 정말 궁금해 하거든요. 아주 그냥 지금 전국 각지를 돌면서 사인회 하고 셀카 찍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. 한명한명막 손잡아주고 셀카도 찍어주고 이러다가 기차를 또 놓쳤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, 사실 이거 기차를 놓친 게 아니라 자기가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. 뭘 하고 싶어서 취소했는지. 헬기 타고 싶어서 그래. 아, 헬기가 그래서 논란이었나?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한 바퀴 삥 돌면서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모습, 이거를 되게 즐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. 한동훈과 국힘당이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개딸 전체주의다, 뭐 팬덤 정치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강하게 했었는데요. 지금의 꼴은 본인이 제일 이 팬덤 정치를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한동훈 상태 좀 어떤 상태예요? 한동훈이 혼자서 즐기는 자기만의 뽕이 있어요. 마약. 우쭈쭈 뽕이라고. 신종 나올 것 같아. 주변에서 우쭈쭈쭈쭈 해주면 그냥 얼굴이 빡, 그 마약 먹은 놈의 얼굴이에요. 통제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. 예. 자기 너무 좋아서. 절제가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막, 아, 막 이제 하늘을 턱을 좀 쳐들고. 물게 없잖아요. 예, 좋아가지고 해. 그런데, 아휴. 우쭈쭈뽕 맞을 때 그런 뭐 표정을 짓는 거잖아요. 얼마나 우쭈쭈를 못 해봐, 주변에서 안 해줬으면, 어렸을 때. 얼마나 안 해줬으면. 이 뽕이 얼마나 이렇게 맛있을까 네. 싶어요. 진짜. 그래서 저는 그 표정 볼 때마다, 야, 그렇게 좋냐? 이거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. 맛있냐? 그 뽕. 네, 사실 한동훈이 그런 모습을 보면 또 한편 드는 생각은, 참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. 큰 욕심은 없구나. 우쭈쭈만 해주면 좋아하는구나, 저게. 사실 국힘당 지지율 지금 안 오르고 있어요. 네.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. 네, 자, 관심 없죠. 이렇게 다니면서 지랄을 해도 한동훈이 지지율이 안 올라요. 그러면 심각해져야죠. 국힘당을 책임졌다면 자기가. 진짜. 근데 아, 관심 없죠. 상관없어. 그냥 우쭈쭈만 해주면 좋아서. 야, 이 욕심 없네, 쟤. 이게 정치인들이 근데 현장에서 지지자들 만나면 그런 뽕을 많이 맞는다면서요. 그런다고 그렇죠. 하더라고요. 내가 진짜 무슨 대통령이 될것 같이. 한동훈도 지금 그런 정치인의 뽕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, 일반적인. 이상이죠. 아, 그 이상이다. 과도하다. 네. 정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뽕입니다. 이렇게 동영상까지 찍으면서 막다 해주는 사람은 처음 본것 같아요. 너무 좋은 거죠. 너무 좋아서. 거의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뒤에서 찍어주세요, 찍어주세요 그러면 다 모든 걸 멈추고 다시 돌아가서 또 손잡고 또 찍어주고 까시발도 하면서. 너무 좋은가 봐. 아, 이거 어떡하죠? 이런 거못 고칩니까? 네, 못 고쳐요. 못 고치죠. 안쓰러운 인간인데. 너무 그래요. 아, 이거를 계속 봐야 된다는 게 너무 끔찍합니다. 아, 그리고 그 저는 그것도 궁금했거든요. 최근에 이제 그 부산 갔다가 네. 부산 지지층 좀 얻어보려고 거짓말을 했다 걸렸잖아요. 사직구장. 사직구장 갔다고 했다가 사실은 안 갔는데 걸렸어요. 그랬더니, 아, 사직구장에 갔다는 게 아니고 사직에서 야구를 봤다는 말이다, 막 이런 식으로 국힘에서 실드 쳐주더라고요. 그리고 거기서 송정까지도 뭔데, 뭐 저녁마다 송정 산책을 했다 이런 것도 지금 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서 그 밝혀지고 있는데, 너무 짜잘한 네, 거짓말이잖아요. 맞아요. 안 해도 되잖아요. 네. 그냥 부산 시민들 사랑합니다만 해도 되잖아요. 네. 왜 이러는 거예요? 제가 그래서 잘다고. 사람이 자라요. 언어도 잘겠어요. 아, 이 말을 하면서 앞에 뭐라고 하셨는지 들으셨어요? 아, 제가 센 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. 뭐가 센 척이라는 아, 그러니까 거예요? 이게 이런 거 자기가 자천을 당했는데, 네. 자천을 뭐네번 당했고, 하지만 자기는 그 자천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. 그래서 나는 부산에서 굉장히 부산에서 잘 놀았다.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자기가 센 척하는 게 아니라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엇법 붙이거든요. 근데 그런 말을 누가 합니까, 정치인이? 그러니까요. 그리고 우리가 뭐 물어봤어요? 센 아, 척한다고 그건 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뭘 얘기를요? 했냐고 우리가. 하여튼 지가 본인이 센 척이라고 생각하면서 꼴려가지고 지가 캥겨가지고 꼭 네. 앞에서 말을 붙이고 말을 해도 잔 거짓말을 하고 너무 자잘해. 좀큰 거짓말 굵직굵직한 걸 해야죠. 저는 나라만을 위해서 한평생을 달려온 검사입니다. 이따위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지만 아 그래 그런데 저뭐 옆에 송정에 갔다 왔고 뭐 이런 거짓말 많이 들킬 만한 그러니까 거짓말도 잘게 하고 말도 잘게 하고 생각도 잘게 하는 잔 인간이다. 자잘한 인간이다. 자잘해요, 진짜 인간이. 아, 야. 너무 자잘해서 좀. 이게 근데 선생님이 전에
한동훈이 정치하면은 너무 좋다. 네, 그렇죠. 이런 게 미천이 드러날 거다라고 네, 표현하셨는데 네. 정말 지금 말할 때마다 이 자잘한 것들이 계속 건져 올려지고 있어가지고 뭐 지역에 갈 때마다 맨날 거기 연구가 있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뭐. 아니 충남에 가니까 자기 무슨 충청이면서 서울에서 살았다고 하고 그리고, 강원에 가면 강원의 아들이고 아 대구에서도 대구가 자기가 정치 저, 고향이고 어디가 아닌데 도대체 근데 그것도 예전에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쓰던 그 방식이잖아요. 네. 네. 여기하고 연결돼 있다. 대선 후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따라하는 거. 그러니까 창의적이지가 않고. 내 따라해도 잘잖아. 그리고 즉각적이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. 즉각적이고. 그 자리에서 딱 여기, 대구야 여기. 그럼 대구이가 나오고. 잘아요 얘가 좀 생각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부산에 갔으니까 막 그 짜잘한 기억들이 막 올라왔나 봐요. 근데 송정도 한번 가봤고 사직도 가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. 막 즉흥적으로. 아이고. 아 이런 어린이 같은 사람을 진짜 대선 후보라고 국힘당에서 밀어주는 꼴도 진짜 한심한 것 같습니다. 어린애들도 저 정신건강 좋은 애들도 참 아 그러네요. 어린이 비하 죄송합니다. 자.